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여왔죠? 그래서 이 남은 거 처치 곤란인데 애물단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줘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백신이 남아도는데 1.4억 회분 더 온다. 유통기한 연장 추진. 중앙일보 보도인데 이거 너무 중요한 보도라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아도는 코로나 백신 어떻게 처리할지가 방역당국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꾸준히 물량은 들어오는데 추가 접종 정체 상태다. 외국에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국은 화이자 백신 등의 유통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니, 슈퍼마켓에 유통기한 갑자기 늘릴 수 있나요? 근데 이 백신 유통기한 3개월 연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백신을 맞았느냐. 1, 2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86.8%. 전 세계적으로 정말 높죠. 거의 87%가 1, 2차 접종 다 했습니다. 그런데 4차 접종까지 독려를 했지만 4차 접종은 60세 이상 20.8%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스트샷까지 맞고도 돌파 감염 되잖아요. 또 반복 접종에 대한 거부감 커지고, 그래서 접종을 독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접종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남아둡니다. 남아들고 있어요. 백신 폐기를 막기 위해서, 자, 사왔는데 백신 폐기하면 또 나중에 비판받겠죠? 막기 위해서 해외 공여 방법 검토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잘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외교부를 통해서 나라를 찾고 있는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약사와 이미 도입하기로 계약한 물량이 있죠. 연말까지 1억 4천만 회분 백신이 더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걸 계약을 좀 바꿔서 좀 미루자라고 하겠지만 이거 들어주겠습니까? 제약사가 들어주겠느냐? 지연을 도입하는 그런 방식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통기한 연장 추진 중이다. 화이자의 국내 유효 기간은 9개월인데 해외에서는 12개월로 연장해서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유효기간 지나도 맞추자. 이런 거 아니에요? 도입 물량.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총 2억 6천만 회분. 기가 막히죠. 한 사람당 5번씩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에 지금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안 받겠다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ABC 뉴스가 이미 수백만 도즈 백신이 버려졌거나 유통기한이 만료된다라고 했고요. 또 백신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혈세를 탕진해서 집무실 옮긴 윤석열 정부는 망할 민국이다 이러면서 맹비난한대요. 어째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 주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북한이 백신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에 투자하는 건 비극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백신이 남아돌아서 이 처치곤란인 이 상황에서 동아일보가 아주 중요한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애물단지 된 백신이에요. 애물단지다. 지난해 말 나이지리아의 한 대형 쓰레기 처리장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박스 수백 개를 쏟아부었는데 이 터진 박스 속에는 코로나 백신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쓰게 된 100만 회분 분량.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나이지리아에서도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기한을 3개월 연장해서 맞추겠다라고 하는 아까 보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 사람을 살린다는 백신들이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에 파묻히는 장면, 씁쓸하고 충격적이었다. 나이지리아는 백신 접종률이 5%랍니다. 그런데도 백신 유통기한 지났다고 이렇게 다 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폐기되는 백신이 급증하고 있다. 누적 폐기량이 233만 회분을 넘어섰답니다. 1회당 대략 $20로 계산하면 550억 원이 넘는 분량이랍니다. 550억 원 버린 거예요.
앞으로 폐기될 처지에 놓인 백신 예약 물량은 더 많답니다. 올해 국내에 도입될 분량은 1억 2,600만 회. 쌓여있는 재고까지 합치면 1억 4천만 회분 쌓여있는 거죠. 맞을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불과 7, 8개월 전만 하더라도 백신 한 방울이라도 놓칠 새라 무슨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구입하고 너도 나도 접종 예약 광클릭 했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기에는 변수도 적지 않았다. 치명률은 낮고 전파력은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팬데믹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당국자들은 항변한다. 근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 대한 4차 접종 효과는 불과 8주랍니다. 8주. 백신 부작용 우려도 예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5에서 11세 접종률은 0.7%에 머물고 있다. 이 5에서 11세 아이들한테 이거 맞추고 싶을까요? 그래도 정부가 더 정교하게 수급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확진자 폭증 시점에 방역 지침을 완화한 것. 이것이 또 백신을 애물단지로 만들어버린 셈이 됐다. 항체가 생긴 1,470만 명의 확진자들은 이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국내에서는 처치 곤란이지만 백신의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 FDA가요. 5에서 11세 화이자 백신 부스트샷을 승인 예정이랍니다. 5월 17일자 보도입니다. 추가 접종할 경우 기존 바이러스 중화항체 6배 증가. 예전부터 뭐 6배 증가, 25배 증가, 뭐 숫자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오미크론 중화항체 경우에는 2차 접종 비교했을 때 36배 높답니다. 이 수치를 과연 믿을 수 있나요? 화이자가 작년에 10억 명에게 코로나 백신 치료제 공급했답니다. 작년 한 해입니다. 한 해에 10억 명. 그래서 제약업계에서 뭐 ESG에 집중하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데 놀라운 것은 10억 명이라는 이 수치입니다. 작년에 10억 명의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공급했다라는 거고요. 이 화이자에 대해서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멀크죠. 멀크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목을 끈다. 멀크는 창립 가문이 13대째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랍니다. 올해로 창립 354주년을 맞았다네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기업이래요. 멀크는 가족 지배 구조와 기업 지배 구조로 이원화해서 사안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작년에 10억 명에게, 한 해 동안 10억 명에게, 거의 백신이죠. 치료제는 비싸니까. 놀랍습니다. 지금도 또 새로운 변이 온다고 하니까 새로운 변이가 와야지 또 백신을 팔 수가 있겠죠. 자, 국내 도입 해외 코로나 백신, 북한에 주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건데요. 베트남, 태국 공여와는 성격이 달라서 각 제조사와 개별 협의도 필요하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자, 보시면 개별 협상이 필요하대요. 북한에 지원하려면. 제공 방법 등도 설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내 비축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2억 6천만 회분, 한 사람이 다섯 번씩 맞아야 되는 과다 물량이죠. 과다 물량. 그래서 이 제조사와 어떻게 협의를 할 거냐. 정부는 지난해 베트남과 태국에 아스트라제네카 110만 회분, 또 태국에는 47만 회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주는 것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이 공개한 누적 코로나19 발열자 수, 확진자라고 하지 않죠. 발열자라고 하죠. 왜? 북한에서 진단키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환자인지 그냥 열나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발열자 수가 172만 명이다 라고 하는데 이 숫자 믿을 수 있나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죽이 힘들다고 하네요. 동아사이언스에서는요, 북한 코로나 사태는 백신보다는 항바이러스제 의료 자원 공급이 더 시급하다. 백신 맞아서 진짜 효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발열 환자 중에 코로나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다. 진단 검사, 진단 키트가 없는데 어떻게 확진 판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북한의 통계를 중국 통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백신 이제 너무 많이 들여와가지고 애물단지 돼버렸습니다. 유통기한을 연장한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유통기한 지나면 버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 3개월을 연장한다고요? 맞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애물단지 돼버린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